내일 비 소식과 함께 기온이 낮아지면서 선선해지겠고요. 목요일에는 강원도 영동 지방에 비가, 일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는데요. 그럼 자세한 주간 예보를 통해 한 주간의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5일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오다가 서쪽 지방은 새벽에, 그 밖의 지방은 아침에 모두 그치겠고요. 17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도에 비가, 20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기온은 초반에는 평년보다 낮아서 선선하겠고요. 중반부터는 비슷하겠는데요. 강수량은 남해안과 제주도는 평년보다 많겠습니다. 주간예보였습니다.